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누가 죄를 따라 종한 따를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진심으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십자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좌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
마시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 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